어떡하지? 엄마랑 쇼핑하기로 했거든. 시간 다 됐다. 그래? 그럼 가야겠네. 그래, 다음에 또 연락할게. 그래. 안녕. 잘 가. 가보면 알아. 따라와. 아, 나 머리 아파서 오늘 가게도 피곤 사람이에요. 어? 아, 당신은 일이야? 자, 우리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기다리지 마라. 아, 어디 가시는데요? 알 거 없어. 아니,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 같이 보고 놀아, 엄마. 아유, 저 좀 비켜. 용태 씨 감정선이 굉장히 특징이 있다. 바람기 많은가 봐. 에이, 경서 씨, 그건 완전히 에러예요. 아, 내가 뭐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이 바로 경서 씨 말고는 아무도 다른 여자를 모른다는 거. 아, 그거 아니겠어요? 감정선이 발달된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는 특징 있죠? 어휴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 어디 가요? 아, 아니요, 저 형하고 여기서 만나 엄마 생신 선물 사주기로 했거든요. 그럼 나 가야겠네. 조금 더 있다 우리 형 오면 인사하고 와요. 아니요, 나 그냥 갈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네, 전화할게요. 안녕. 안녕. 아, 다음에 우리 락카페 가서 신나게 한번 흔들죠. 지영 씨 감정선이 상당히 특징적이네. 끼가 많겠다. 맞지? 아유, 왜요? 어? 안녕하세요. 용태 씨 형님이시죠? 어머, 꼭 여자 같으시다. 용태 씨 무슨 얘기야? 아, 저 경서 씨. 아! 아우! 아! 나 근데 어머니, 그런 데를 언제 가보셨어요? 친구들이 하도 끌어서 두 번 따라왔다.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는 거예요? 배고파서 혼났잖아요. 아, 배고프면 있는 밥이 있는 반찬에 네가 좀 차려만 먹으면 난리가 나냐? 꼭 우리 여자들을 기다려야 돼? 예, 우리 원래대로 각자 허든 일을 하자, 응? 나 차라리 이러는 게 낫지. 두 손 묶고 앉아있으려니까는 상병이 나더라. 안 돼요, 어머님. 제가 해야 돼요. 절대로 안 돼요.
시미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한 번만이라도 순순히 좀 들어봐라. 저 뭘 안 했다고 화를 내고 그러세요? 그게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거다. 뭐야? 너 오늘 무척 바쁘더라. 세편 동시상에 하느라고. 정말로 너한테 안녕하려고 해. 너 때문에 공부 못해서 안 되겠어. 자, 이건 내 선물이야. 꼭 작년 이맘때 우리 꽃집에서 만났지? 넌 엄마 생일 꽃 사러 왔었고. 고마워. 잘 지내. 제발 공부 좀 하고. 상규야. 너 그때 내 이마에 뽀뽀 한번 해보고 싶댔지? 해도 돼? 뜨뜻 미지근은 싫다. 화끈하던지 아니면 꽁꽁 얼어붙던지. 너 이게 뭐야? 상규야. 네? 너 이마에는 아직 안 했잖아. 좋아. 네가 원한다면 우리 다시 친구해도 돼. 근데 약속할 게 하나 있어. 그게 뭔데? 첫째로 나는 자유로운 게 좋아. 그러니까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말 것. 물론 너의 자유도 존중해 줄게. 야, 그럼 그 더블 데이트 같은 게 그 자유에 속하는 거냐? 물론. 싫으면 말해. 싫어, 그건. 그래? 그럼 잘 가. 경서야. 종일 공부도 못하고 나 이게 뭐야? 에이씨. 아.